전세계 그룹팝 회원 여러분! 안녕하세요, 투애입니다! 네, 뭐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, 촬영을 하기 위해 또 정글에 다녀왔는데요. 뭐 그곳에서 곡도 쓰고 네, 그래서 얼마 있을 때 녹음에 들어가서 녹음이 앨범에 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, 그런 식으로 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저희도 우선은 지금 2AM 활동 쪽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. 아직까지는 계획이에요. 이런 나중에 좋은 기회 되면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람은 뭐 많이 그러지 않나 싶었죠. 헤어지고 나가도 한 번쯤은 나가는 것 같아요. 네, 저희이지 않나 싶습니다. 꼭 사랑 얘기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유로서 뭐 상황이 있을 수 있고. 그쵸, 그쵸.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. 영국이요. 저 가봉이요. 가봉? 가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. 가봉 싶어요. 가봉 싶어요. 아니 근데 진짜 가보고 싶어요. 진짜. 아니 가보고 싶어요. 가봉 왜요? 저는 사막이요. 전 스페인이요. 전 영국이요. 전 가봉이요. 어 왜? 진짜 가보고 싶어요. 이집트. 근데 가보고 싶은 나라 정말 많아요. 좋은 나라. 많아요. 진짜 저는 전 세계일 줄 알고 있습니다. 저는 맛있는 걸 먹는 거.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뭐 재밌게 노는 거 같아요. 저는 지는 일 보고 힘을 얻습니다. 저는 창민이 형 보고 힘을 얻어요. 그렇게 생각 없이 잘 사는 애들 들을 거예요. 창민이 저요. 제가 먼저 할 거예요.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. 그렇네요.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. 막 지훈이가 뭔지 알 수 있어. 그죠. 그럴 수 있어요, 진짜. 아, 네, 뭐 영화 시간 좋아질 때 뭐 심야 영화도 보고, 운동하고, 맛있는 것도 먹고, 뭐, 네. 뭐 작업실도 가서 뭐 작업을 할 적 있고. 카페에서 친구들과 술 떠기도 하고. 술도 마시고. 네. 뭐예요? 저는 기타예요. 저는 액세서리. 이런 거 아닌데? 다 얘기해. 저 휴대폰이요. 저 지갑이요. 지갑이래. 가장 중요하지. 그치.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갑이지. 지갑 보면 바로 못 돼요. 네, 저희 항상 근데 재밌어요. 재밌어요. 방송에서보다 방송 뒤에서 더. 좀 못 보여드리는 게 정말 아쉽네요. 50세 때도 뭐 가요계 대선배가 돼 있지 않을까요? 가요계 대선배가 돼. 음악 활동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고. 조건 씨는 디너 쇼 하실 것 같아요. 조건 디너 쇼. 조건 디너 쇼. 날 거 오세요. 아, 저희 50세가 됐을 때도 지금까지 좀 있을 거고 같이 노래해야죠. 그런 패시범 선배님들처럼 또 얘기하고. 네, 아니 50세가 돼서도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노래를 들려드리는 그런 가수로서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냥 많이 해요. 네, 저희 2AM도 이렇게 그룹팝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저희는 지금 일본 활동과 아시아 투어, 그리고 또 일본 투어, 그리고 또 국내 콘서트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올해 국내 2AM 콘서트 오셔서 마음껏 즐기고 추억 만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저희 2AM 많이 사랑해주세요. 셋! 감사합니다!